네, 안녕하세요.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신명 공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아쟁단원 진민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3월의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바깥에는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기저기에서 매화가 피어나는 바야흐로 봄입니다. 지난 겨울은 정말 코로나19 때문인지 더욱더 길게 느껴졌는데요. 그래도 이제 3월이 되었으니 우리의 마음속에도 진정한 봄이 오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상하실 곡은 수룡음입니다. 이 생황의 굉장히 부드러운 화음 위에서 맑고 청아한 음색의 단소가 논이는 듯한 그런 곡입니다. 저는 이 곡을 들으면 항상 이 마음이 개운하게 정화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여러분도 분명 그런 기분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생황과 단소는 그 음색이 굉장히 잘 어울려서 옛날부터 자주 함께 연주가 되곤 했습니다. 이 생황과 단소의 다정한 사이처럼 오늘 이 공연이 여러분과 국악의 사이를 조금 더 좁히는 따뜻한 시간으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수룡음에 이어서 만나보실 작품은 궁중무용 항무입니다. 이 항무는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하계 움직임을 이렇게 표현을 한 춤인데요. 우리 부산에는 동래 학춤이 있죠. 근데 이 동래 학춤은 이 하계 몸짓을 형상화해서 무용수가 도포를 입고 이렇게 선비의 기품을 표현하는 그런 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궁중무용 항무는 무용수가 직접 하계 탈을 입고 하계 몸짓을 이렇게 멋스럽게 표현을 해냅니다. 이렇게 부리를 쪼아서 먹이를 먹는 듯한 그런 몸짓, 그리고 날갯짓, 이런 춤들의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특히 학이 크고 긴 날개를 펼쳐서 날갯짓을 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룡음 먼저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수령음과 항무 감상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요와 해금 독주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민요는 영남 민요입니다. 아주 꿋꿋하고 활발한 멋이 일품인 그런 영남 민요인데요. 상주 모심기, 경상도 아리랑, 쾌지나 칭칭나네, 그리고 밀양 아리랑 이렇게 네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신명나는 무대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무대에 하나의 제안을 할까 합니다. 보통 민요 공연을 보시면 끝나고서는 당연히 노래만 기억에 남게 되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 무대를 즐겨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요. 노래하는 소리꾼 너머로는 이 굉장히 열심히 반주를 하는 최고의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그 민요의 흥을 더욱더 돋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가야금, 거문고, 해금, 대금, 피리, 그리고 장구 이렇게 정말 많은 악기들이 각자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노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상 노래에만 집중을 하셨으니 조금 시선을 바꿔서 아, 이 부분에서는 이 악기가 굉장히 부각이 되는구나, 아니면 또 이 부분에서는 와, 대금이 정말 듣기가 좋네, 이런 시선으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즐거운 감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성악 단원들이 너무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노래 너머를 보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시선을 옮겨 가시면서 즐겁게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민요에 이어서 만나보실 해금 독주곡은 김영재 작곡의 비라는 곡입니다. 이 비는 그 슬플 비자를 쓰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슬픔에도 드러낼 수 있는 슬픔이 있고 또 마음속으로 사귀는 슬픔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김영재 작곡의 비는 이 후자에 조금 더 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곡 초반에 보면 해금이 끊어질 듯 끊어질 듯 하면서 거의 꺽꺽거리는 그런 듯한 느낌을 내는 농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는 항상 이 슬픔을 막 울음을 삼키면서 그런 참아내는 그런 장면이 항상 연상이 되곤 하는데요. 네,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 곡을 작곡한 김영재 선생은 해금 연주에서 일가를 이룬 최고의 명인입니다. 아무래도 악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연주가가 작곡한 곡이니만큼 해금의 매력을 정말 제대로 풀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제 먼저 민요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징징 나네 지나 징징 나네
나네 지나 징징 나네 성모를 야드는 애근 지나 징징 나네 2월 한식에 막아내고 지나 징징 나네 2월을 야드는 애근 지나 징징 나네 3월 삼진 날 막아내고 지나 징징 나네 3월을 야드는 애근 지나 징징 나네 4월 초파일 막아내고 지나 징징 나네 3월을 야드는 애근 지나 징징 나네 5월 단오에 막아내고 지나 징징 나네 5월을 야드는 애근 지나 징징 나네 6월 유두에 막아낸다 지나 징징 나네 지나 징징 나네 6월에 야드는 애근 지나 징징 나네 이리로 주소 지나 징징 나네 지나 징징 나네 지치자 지치자 잡과 자신을 지치자 지나 징징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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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
네, 해금 독주곡 비 만나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작품이 남아있습니다. 부채춤과 삼도농악가락입니다. 부채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춤이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부채춤은 의외로 1950년대에 창작된 창작무용입니다. 그리고 군무의 형태로 많이 감상을 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동무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군무는 굉장히 화려하죠. 이렇게 무용수들이 모여서 꽃 모양도 만들고 파도 모양도 만들고 이렇게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박수가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저는 부채춤이 화려하기도 화려하지만 아주 우아한 춤이라는 생각을 언제나 했습니다. 그런데 군무에서는 그런 화려함에 가려서 우아함이 조금 덜 부각이 되는데요. 오늘 동무에서는 화려함보다는 다른 그런 부채가 만들어내는 선이라든지 무용수의 우아함, 기품, 그리고 아기자기함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감상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부채춤 다음으로 만나보실 작품은 사물놀이 삼도농악가락입니다. 사물놀이는 꽹가리, 장구, 북, 징 이렇게 네 악기로 연주를 한다고 해서 사물놀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요. 농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과 농악의 흥과 신명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감상하실 삼도농악가락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영남, 호남 그리고 중부 지역의 농악의 진수만을 모은 사물놀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네 악기가 만들어내는 신명의 가락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부채춤 먼저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정말 신명이 넘치는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너무 신이 나서 뒤에서 굉장히 박수를 열심히 쳤습니다. 오늘 3월의 첫 번째 토요일 토요신명 공연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정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아직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추운데요. 곧 봄이 오니까 여러분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국립부산국악원 아쟁단원 진민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